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 같은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얘기를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미국의 대 16대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생각해 보다가 좀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링컨이 얼굴에 대한 얘기하니까 좀 웃겼어요. 링컨이 미남은 아니거든 사실은. 남자 사람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링컨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미남은 아니에요. 수염이 있잖아요. 수염은 지지자 중에 한 소녀가 얼굴이 조금 그러니까요 수염 한번 길러보세요 라고 해서 수염을 기른 거예요. 수염을 기르더니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링컨이 말했던 40세가 됐을 때 자기 얼굴이 책임을 지라는 말은 얼굴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얼굴을 우리나라 원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얼꼴이라 그래요. 얼꼴이 얼굴이 된 거거든요. 얼이 뭡니까? 우리나라 말할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얼 그러잖아요. 얼은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꼴은 뭡니까? 꼴은 모양이에요. 모양. 그러니까 얼꼴이 뭐냐면 내 마음의 모양이 얼꼴이야. 그러니까 이걸 얼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40세가 되었을 때 얼굴에 책임을 지란 말은 뭐냐면 얼굴이 미남이나 미녀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인품이 얼굴에 묻어나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았을 때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를 먹었는데도 이상하게 얼굴이 별로인 분들이 있어요. 잘생긴 걸 떠나서 그건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람이 편안하잖아요. 얼굴이 편안해 보여. 사람이 문제가 많지 않으면 얼굴이 시커매. 그게 뭐예요? 얼굴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패러디를 조금 해보면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한 5년쯤 되면 사람이 그 성도의 얼굴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짧은가요? 10년쯤 할까? 예수 믿은 지 10년쯤 되면 얼굴에 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안 좋아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링컨 외모를 맨날 지적했던 정적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인물이 조금 나아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조금 나. 이분은요 명문가정 출신이고 그리고 엘리트 코스를 밟고 이분이 변호사가 돼요. 이분이 링컨만 만나면 원숭이 닮았다 고릴라 닮았다 맨날 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전쟁 장관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울까 추천을 받다가 링컨이 이분을 세웠어요. 스탠턴을 세웠어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왜 세우냐고. 우리 반대편들이 왜 세우냐고. 근데 이 스탠턴의 능력이 출중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린 전쟁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세웠어요. 결국은 남북전쟁에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독립선언서를 읽잖아요. 이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때 링컨하고 스탠턴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읽어요. 그리고 나중에 링컨이 죽습니다. 죽을 때 관 옆에 가장 서럽게 울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스탠턴이에요.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를 우리는 잃었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존경하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했던 걸 봐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저는 링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링컨은 적이든 악우든 다 품을 수 있는 인품이 되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품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링컨은 처음부터 고매한 인격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젊을 때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많았어요. 야, 기분 나빠.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싸움을 자주 했대요, 링컨이. 그만큼 난폭한 성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갔다. 다시 한번 설명 드릴까요? 예수 믿은 지 5년쯤 되면 여러분들도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10년쯤 되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5년을 믿어도 예수를 10년을 믿어도 그대로냐고요. 왜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은 사람은 변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구원은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내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받음과 동시에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뭐라고 말하냐? 그걸 성화, 성결, 거룩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칭의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되었느냐? 죄인은 구원 못 받아요. 의인이 구원 받지. 그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느냐? 스스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의인 아니잖아요. 저도 의인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받는데 이게 뭘까요? 그래서 칭의야. 칭의가 뭐냐면 의인이라 그냥 불러주는 거야. 그 칭의야.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의인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건 하나를 마련하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의롭게 만들어줄게, 칭의예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님의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칭이에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외국 분들 가운데에 오래 한국에 사신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냥 외국 사람이거든. 근데 국적은 한국이야. 그렇죠? 법적으로 한국인이 된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자를 얻었어. 그럼 그분은 미국인이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아무리 봐도 부모님도 한국 사람이고 이분도 한국 사람이야. 법적으로 의인이 됐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내가 의인이 돼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구원받을 만한 의로 만들어주신 거. 그냥 의인이라 칭해줄게. 예수를 믿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의인이 아니거든 아직은. 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죄성이라는 게 있어. 살다 보면 죄를 져. 못된 말도 해. 못된 생각도 해. 그리고 실행까지 하네. 그러니까 내가 늘 죄를 져요. 분명히 나는 구원받았는데 맨날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제 이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참고 잘라내고 결단하고 안 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 성결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예수 믿고 구원시켜줬을까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살다 오라? 제가 조금 충격적인 설교자를 본 적이 있는데 청년부 설교자예요. 청년부 설교자. 청년부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구원받는데 막 살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 거야. 막 살아도 돼. 그러니까 얘들이 맨날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지들끼리 위로받아. 야, 우린 구원받은 게 괜찮아.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왜 여러분들을 불렀을까요? 목적이 나와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시작. 아들의 형상을 뭐하라고? 본받으라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수님 본받으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를 본받으라고요? 인품을 본받으라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유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닮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구나. 나도 믿고 싶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구원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님의 인품이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데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못 닮아요, 예수님을. 못 닮아. 닮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그 노력하면서 거룩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땡!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구원을 뭘 알아? 이루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지식이 없을 때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됐는데 왜 사도 바울은 자꾸 나보고 구원을 이루래? 내가 힘으로 이루는 거잖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내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 건가? 착해야 구원받는 건가? 처음에는 제가 지식이 없을 때는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건 분명한 진리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 말은 뭐냐면 아직은 죄인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성결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하나가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칭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이 구원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러므로 거룩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그러나 아직. 아직은 완성은 아니야.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은 뭐라고 말하냐? 영화라 그래. 영화.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생명이 다하고 육신을 벗고 세상을 떠나고 하늘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서 예수님이 재림이 오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시신들이 시체들이 일어나 부활할 때 마지막 구원이 완성된다. 그걸 영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은 완성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열심을 내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갖고 살아갈 힘이 필요하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무로 비유를 해요. 성경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충격적인 얘기.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대. 이 말은 행위 구원 아닌가? 내가 착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해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 혼자 생각을 했다고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다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간대. 왜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가짜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못 사는 건 내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못 살면 어떻게 돼? 회개하는 거지. 회개하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인 사람은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라는 거죠.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 희락, 화평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품이에요. 인품. 그러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으로.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영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부터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성령님이 죄악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냐고요? 안 그러겠죠.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안에는 아직도 뭐가 있다? 죄성이 있어. 죄성은 뭐냐? 성령과 반대에 있어. 성령은 나를 이끌려고 하는데 죄성은 나를 반대로 이끌려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피곤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인 것 같은데 내 욕망은 죄를 가려고 하는데 그 양심에 거리 껴서 못 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다 말다 어쩔 수 없이 갈등이 벌어진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기랑작용이라고 그래. 기랑작용이 뭔지 아세요? 이쪽에 있는 큰 힘이 있고 반대도 큰 힘이 있어. 서로 땡겨. 그럼 어떻게 팽팽해지죠? 이것을 팽팽해지면서 서로의 힘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걸 기랑작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팽팽해지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 죄성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내 죄성을 거스르니까 팽팽한 거예요. 어릴 때 줄다리기 보셨죠? 천군과 백군이 난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를 쫙 하면 줄이 팽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힘을 쓰는데 아무데도 움직이지도 않아. 그냥 서로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항상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과 죄성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먹고 한쪽으로 마음을 딱 기울이는 순간 어떻게 그냥 확 쏠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을 따라 딱 결정하는 순간 확 쏠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 나쁜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20절, 21절도 쭉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 시작.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맨 마지막에 충격적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팽팽할 때에 말씀을 포기하고 그랜 오늘 하루만 하고 넘어가는 순간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한, 이단, 부수기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대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가짜란 소리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지만 가짜는 여기에 매몰돼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하러 갈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야 되고요. 말씀과 동행하셔야 되고 예배할 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가 아홉 가지가 나왔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홉 가지 인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이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랑처럼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대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또 하나 희락은 뭘까요? 희락은 내 육신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을 비교하냐면 소금물하고 생수 같은 거야. 소금물도 물이고 생수도 물이야. 소금물은 먹으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괴로워하죠. 근데 생수는 먹으면 시원해져. 내 속이 시원해져. 희락은 그런 열매예요.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또 하나 화평은 뭡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사람들과의 화평이 넘쳐나. 내가 가는 곳보다 분란이 일어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 된다.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 뭐예요?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오래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으면 다 인내할 수가 있어. 왜? 성령이 참게 해주셔. 능력을 주셔. 또 하나 자비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 어떤 사람은 친절하지 않고 퉁명한 사람도 있어. 성령이 퉁명한 분 아니잖아. 성령은 친절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비하심이 있어요. 양선은 진심을 다하는 자비의 행위예요. 진심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은 뭡니까?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는 분들, 성실한 분들. 온유는 뭐예요? 거칠지 않아요. 항상 말도 부드럽고 그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게 또 온유고. 절제는 뭡니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 이 아홉 가지 열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지 못했으나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죄성이 있어.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서 파괴돼 버린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는 죄성이 있으니까 내 죄를 져. 어떡하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모든 걸 깨트렸어. 그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이 탐심도 육체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줄다리가 팽팽해요. 팽팽할 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죄성이 없어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 죄성을 이길 힘이 생겼다라는 뜻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며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여러분들 결단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니까 이 죄성에서 내가 결단을 잘하셔야 돼. 내가 아무리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한 거예요. 안 할 수 있어. 선택한 건 여러분이요. 생각해봐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박아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걸 결단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중에 변화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친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고 잘못된 열심에 빠진 사람이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두 번째 사람은 야고보와 세 번째 사람은 요한이에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이라고 썼어요? 번개, 이게 천둥이라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성격이 욱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명을 줬다니까 너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욱하는지.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변화되고 변화되고 변화되다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요한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 1, 2, 3서 쓰신 분이에요. 이분의 별명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냐?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어. 그 우레와 같은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던 사람이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살아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5년, 10년 믿으면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왜안 변할까요? 내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야고보가 최초로 죽은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으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으면 뭘 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돕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를 주신다. 또 하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가 난대, 우리한테. 다른 말로 향기가 난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인격이 변화되어지면 향기가 나. 여러분, 냄새는 두 종류예요. 악취, 향기. 악취가 나면 다 피해. 향기가 나면 가 근처로 와. 악취가 나는 자가 되겠습니까? 향기가 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독한 사람이 되면 악취가 나죠.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안 와.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면 향기가 나.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다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구원은 바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바로 이루어져요. 성화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1년 믿었고 2년 믿어도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노력해 보세요. 3년, 4년 더 노력해 보세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될 것이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너 많이 변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잘 믿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은 건 은사가 많은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건 변화가 일어나는 게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